방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야마하의 AG03 이제 사운드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기로 했죠. 오늘의 시연곡은 콜드플레이의 Fix You. 네, Fix You입니다. Fix You 오랜만에 이제 뮤비 찾아 들어가 봤더니 조회수가 5억이더라고요. 5억. 아, 어마어마한 곡이죠. 아. 제가 사실 이 Fix You가 왜 생각이 났었냐면, 네네. 그 제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때 그 저기 쉴 때 잠깐 요 짬나서 쉴 때마다 저걸 봤어요. 그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이라고. 네네. 그게 제가 계속 미뤄뒀던 작품이었어요. 이거 완결되면 보겠다. 재밌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완결되면 보겠다. 친구들은 나한테 이걸 왜 아직도 안 봤냐. 이 미친 작품이다. 빨리 봐라.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시즌이 완결이 났냐? 안 났다. 난 안 보겠다. 나 그지 또 못한다. 완결되면 이야기해달라.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아,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몰아서 봤는데. 재밌나요? 아, 일단은 와. 와. 진짜 약간 인생작이다. 진짜. 그리고 그 뭐 이 엔딩에서 이 진짜 시즌 마지막 엔딩에서 이 거기가 배경이 스페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노래들도 다 막 스페인 음악들 나오다가 그 이제 스페인어로 다 말하니까. 근데 그러다 갑자기 생뚱맞게 엔딩에서 픽스유가 나와요. 아, 그래요? 종이의 집 엔딩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픽스? 와,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번 주는 픽스를 해야겠다. 그랬군요. 네. 이게 종이의 집 때문에 지금 저희가 픽스유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콜드플레이 픽스유 불러볼게요. 네, 녹음 가볼게요. 네. 기타 소리가 괜찮은데요? 하이도 네. 네. 안 빠지고. 그 지금 뭐 입문용 치고 그냥 네네네. 뭐 괜찮은 적절한 퀄리티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상 다이나믹 레인지 뭐 한 100, 한 7, 8? 저는 한 102? 102? 102, 103 뭐 이런 약간 나 너무 후했나 지금? 거기 먼저 한 104, 105. 약간 그 느낌인 거 같아. 자, 보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Let's reignite love and ignite your bones. Now we'll try to fix you. 네. 좋아요. 좋네요, 좋네요. 뭘 쳐야 될까요? 피아노나 좀 칠까? 네, 피아노만 좀 같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라미디. 피아노 한번 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Let's reignite . 잘 쳐. 기타 소리? 기타 소리? 뭐 충분한데요? 네, 괜찮아요. 뭐 저는 사실 이거 뭐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뭐 그냥 이 가격대에 해줄 만큼은 충분히 해주네요. 인터페이스로서도.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돈 투자한 거에서 뭐 아까운 것도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활용도 면에서도 그 일단은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 하는 그런 맛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루프백 기능도 기능인데 이제 3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활용도도 좀 괜찮고요. 네네네. 네네. 그 그래서 기타 마이크 하나 해놓고 기타 하나 해놓고 또 외부 장비 하나를 스테레오로 또 추가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많이 괜찮지 않나? 저 만약에 미니 퓨즈를 그때 발견 못했으면은 아마 얘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흰색도 네. 돈으로 맞추면서 예쁘니까. 네,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Lights will catch 괜찮네. Fix 아니 이게 좀 아까 놀라운 게 생각보다 마이크 수음이 굉장히 괜찮은 것 저, 같아요. 기타 소리가 좀 기분 좋게 들려요, 네. 상당히. 지금 피아노 빼고 한번 듣네. 네. 그래, 보컬 빠지는 게, 그죠? 기대보다는 확실히. 그렇네요. 좋아요. 피아노랑 보컬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타 빼고. Lights will guide you. 이번에는 기타 보컬 드라이로 만들어 볼게요. 네. 나 지금 여기 좋아요 녹음된 줄 알았어. 순간 그래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뭐야? Lights will guide 잘 받았네. And ignite your bones. Now we'll try to fix you.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네요. 돈값 하는 정도의 퀄리티. 뭐 엄청나게 대단한 퀄리티는 아닙니다만 우리 네. 10만 원대 여타 인터페이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는 뽑아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퀄리티는 보장이 되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관심, 이런 디자인에 대한 어떤 취향 이런 게 맞으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방 이게 제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아무래도 방송하시는 분이 좀 최적화로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면 방송을 하면 어쨌든 화면을 이렇게 이제 자신의 화면 같은 거를 캡처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뭐 모니터가 뭐두 개면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그뭐 인터페이스 패널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 조정 이거보다는 말하면서 뭐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자기 손에 두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방송용으로 훨씬 더 낫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손맛 조작하는 네, 그런 어떤 직관적인 재미가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겸 믹서 H03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 채널 수만 불려볼게요. 네. H06으로. 06. 아마 사운드는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얘도 뭐 외관 한번 살펴보고 네, 그런 인풋 아웃풋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또 다음번에 H06까지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03 여기까지였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믿음의 브랜드 야마하에서 아주 괜찮은 제품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루코딩. 타임스.